잘라요. 꽃이 지고 바로 하면 좋아요. 꽃이 지고 바로 자르면 좋다고? 그럼. 그럼 여기서 다시 새싹들이 다시 나오니까 여기서 옆에서 새싹들이 다 나와요. 그래서 원하는 모양대로 자를 수 있어요. 너무 빠르다. 천천히. 못 쫓아가겠네. 조금 떨어져. 올해는 연산홍이 좀 색이 안 좋았는데. 그랬어? 그 지금 자르고 다시 8월쯤에 다시 올라오는 것들이 있어. 이게 지금 작년에 자른 다음에 8월달에 다시 안 잘라서 이 부분이 올라온 건데 8월달에 한번 더 잘라주면 좋아요. 그러면 키가 예쁘게 딱 맞지. 뒤쪽은 키우고 앞쪽은 잘라야지. 그리고 바위가 좀 살아나게 잘라야지. 조정할 때 바위가 좀 줘야 되니까. 자르니 깨끗하네. 오, 빨라.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네. 여기 이렇게 바위가 있으니까 여기 바위가 잘 보이게 여기도 바위가 잘 보이게 여기 잘 보이게 잘라줍니다. 바위에 잘못하면 칼이 찍히겠다. 바위가 과감하게 잘라주세요. 다시 다 가지가 새로 나오니까. 그래도 너무 많이 자르고 보기가 너무 많이 자른다 싶을 정도로
잘라줘야 방향을. 아, 이파리가 누런 방향은 왜 그래? 어? 이 종자가 달라서. 아, 종자가 달라서. 연산홍, 자산홍, 철쭉 지금 세 종류예요. 지금 여기 꽂힌 거, 얘는 외철쭉. 아, 아, 어, 이게. 여기 외철쭉. 여기. 네. 요 앞에 건 연산홍. 잠깐만, 요게 여기 연산홍. 네, 연산홍. 저 뒤에 짙은 거는 자산홍. 짙은 거는. 네, 저건 자산홍. 자산홍. 그래서 지금 아직 외철쭉은 아직 안 폈기 때문에 자르면 안 되고 끝에 여기가 꽃필 자리예요 다. 이게 하나 하나가 다. 여기서 하나하나 다 하나하나 꽃필 자리에요. 요 끝에서 지금 여기 보면 꽃몽오리가 잡혀져 있죠? 자세히 보면 꽃몽오리가 보이죠? 여긴 지금 꽃몽오리가 잡혔네요. 지금 하나 다 지금 꽃몽오리가 이렇게 다 들어있어요. 그래서 얘는 지금 외철쭉은 조금 꽃이 지고 나서 그때 전지를 해주면 되고, 이렇게 연산홍 같은 경우는 지금 하는 게 맞아요. 아이를 최대한 살려주는 쪽으로. 자, 이것도 최대한 살려줍니다. 자, 여기 지금 잘랐는데 요 옆에서 가지들이 다 나올 거예요 이제. 그래서 지금은 하나를 자른 거지만 여러 개의 가지를 만들려고 자른 거예요 지금. 자, 도로가루 나온 거는 최대한 많이 잘라주고. 자, 이렇게 지금 도로가루 많이 나왔죠? 깨끗하게 한번 잘라보겠습니다. 깨끗해졌네. 네? 깨끗해졌어. 지금 여기 큰 이렇게 바위가 있으니까 이 바위를 잘 살려주면서 이제 전지를 할 거예요. 바위를 싹 살려주고 그 다음에 여기 관리할 수 있는 통로도 좀 살려주고. 자, 세 가지도 많이 올라옵니다. 자, 이 통로도 조금 살려줄 거예요. 어차피 관리를 해야 되니까. 잘라내야 돼? 네? 어디? 그거, 그거 완전히 죽었네. 나무가. 자, 여기도 이제 이렇게 바위를 살리고 위로 해줘야 되니까 먼저 튀어나온 것부터 쳐내고. 보이게.
대체적으로 그런 지적인 맛. 네. 너무 많이 자란 것 같아. 자꾸 그 생각이 돼. 저거는 감나무인가? 이거 이게 큰 이파리 넓은 거. 네, 감나무. 근데 감이 안 달려. 감을 거의 먹어본 적이 없는 것 같아. 많이 안 달려갖고. 아, 그건 이식했는데 죽은 거야? 죽은 가지가 있는 거지. 해양목, 해양목, 고장나무라고 하고.